자, 오늘도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제 곁에 든든하게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뱅키스 이프렌드에요 방송하고 있는 박재영 차장입니다. 이프렌드에요? 네, 저희 방송 이름이에요. 아, 알겠어요. 네. 유튜브에서 뭐 검색하면 된다고 그랬죠? 뱅키스 검색하면 한국투자증권은 유튜브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오후 6시까지 박 차장님 보고 싶은 걸 참을 수 없다. 그럼 기다리면 그렇죠. 여기로 오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 네. 전에는 뱅키스에 오시면 유튜브에서 네. 뱅키스를 검색해 주시면 박 차장님 나온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고 어떡해요. 많이 내렸죠. 네. 그렇게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웃고 떠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 약간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시장이 상황이 좀 변한 것 같다. 네. 그 전까지는 방향은 위쪽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러시아와 사우디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그 말씀은 안 되는데 거시기 사태에서 오늘은 우리 저 신용 사태로 네. 그 사태에서 그놈에서 신용으로 약간 넘어가고 있다. 신용 리스크로 약간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월요일부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시장의 변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신용 한계 기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늘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어제 미국 증시 반등했는데 대바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는 한계 기업 파산 이야기들이 막 돌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계기업? 그렇죠. 국내 5위 해운사 흥하해운이 네.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의 신용 리스크. 유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쉐유 기업들 어제 뭐 어제 급반등해서 14%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차트 보시면 반토막 나고 14% 올랐는데 오름폭이 정말 미미합니다. 한 달 사이에 뭐 옥시덴탈 뭐 이런 종목들은 반토막이 났는데 어제 14% 반등을 해도 아예 표시가 안 나요. 반등이. 옥시덴탈이 어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기업이에요. 에너지 기업. 그래서 어저께 14% 반등이었는데 그저께 54%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 급락하면서 월요일장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아주 급락하면서 다우가 7%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런 이제 한계 기업들이 문제가 돼서 미국이 흔들렸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박살이 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흥하해운 워크아웃 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노조에 예. 이제 휴업을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20% 하락했거든요. 주가가. 네.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제가 이제 아는 친한 형 12살 많은 선배님이 이제 부산에서 한진해운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형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셀러리맨이라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예. 야, 뭐 저쪽 그때 조선 해운 한창 날라낸 2000년 초반 때. 예. 그런데 그게 망할 정도인데 이 뭐 중견 이 해운사라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제게 5위인데 뭐 주력이 컨테이너 사업인데 컨테이너 사업부도 작년에 매각을 하고 대주주가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까지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매각을 해버리겠다라는 네네.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죠. 뭐 4년 연속 뭐 300억씩 이 뭐 단기 채권 만기 돌아오는 게 천억 정도고 뭐 이번 분기에 막아야 될 게 뭐 300억인데 지금 현금은 240억 뿐이 없고 네. 부채 비율이 뭐 2000에서 30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매각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지금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해운업종을 사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 회사도 한 10여 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죠. 네. 그 1세대 중국 관련 기업이었잖아요. 1세대 중국이 이제 땅 파고 길 만들고 할 때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뭐 이런 쪽 엄청 잘 나갔었는데 여기도 사실 리스크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두산도. 막 이것저것 인수해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상황은 안 좋은데 예전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두산건설에 돈을 많이 좀 지원을 네. 해줬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재무 상태도 조금 불량해졌고 여기다가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거 인수하면서 네. 부채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기다가 지금 업황까지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 원전 원전을 정부가 좀 안 하다 보니까 업황이 뭐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상태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노조에 이제 경영상 좀 휴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20% 급락했거든요. 워낙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많이 어렵구나라는 걸 뒤늦게 시장이 반영한다는 그렇죠. 리스크를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 오늘 아시아 다른 나라 국가들 증시는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하락했습니다. 2.2% 하락을 했는데 요새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3% 하락하고 말았어요. 예. 1.3% 하락하고 말았고 오늘 항셍지수는 마이너스 0.6%, 홍콩 H는 마이너스 0.8%. 일본이랑 우리가 좀 유독 많이 하락을 한. 일본은 얼마나 내렸습니까? 일본은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퍼센트로 하면 오늘 코스피는 2.78%가 하락을 했고요. 예. 정말 무서웠던 게 장중에 한 3시 조금 안 돼서 1900을 깨고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1908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600을 깨서 3.9% 하락한 595포인트.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도 6800억 팔았고요. 네. 선물 시장에서는 4600계약 순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2600억. 외국인은 계속 파는 게 기조인가 보네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탈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변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나고 봐야 아는 지나고 거죠. 봐야 아는 지나고 거예요? 봐야 아는 건데 지금 외국인이 왜 파느냐 이거는 뭐 어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을 보면 탈출의 조짐은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죠. 대개 탈출할 때는 환율도 그렇죠. 자꾸 올라가는데 튀어 올라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주식이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이거는 뭐 사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예. 무언가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불안한 아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센티멘털도 안 좋았고 주요 기업들의 워크아웃 이야기나 뭐 휴업 신청 이야기가 문제였고 경제 지표들은 뭐 좋은 거에 없겠습니다만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어요? 근데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나쁘지도 않았고요. 경제 지표가 아주 나쁘지도 않았는데 뭐 시장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오늘 3월 11일인데요.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33억 달러.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9% 증가했는데 조업일수가 하루 반 정도, 하루 반나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로 환산해 봐야 될 텐데. 네. 일평균 수출로 환산하면 17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게 됩니다. 금액이. 네. 업종별로 보면 이거는 이제 전체 수출이 22% 증가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예. 반도체가 22% 증가했고 석유 제품이 30% 증가했고 승용차는 11% 무선통신기기가 17%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균이 22% 증가니까 석유 제품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4% 증가했고요. 미국이 무려 45% 증가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네. 다른 뉴스도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고용률이 60%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OECD 비교하는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 네. 이게 66.3이 나왔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가 낮긴 한데 다른 나라들보다. 예. 전년 동기 대비 0.5% 포인트 증가했고요. 20대 40대는 소폭 감소했고 30대 50대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을 보면 이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을 기록했는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대부분 이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조금 정부가 아쉬운 점. 만들어내는 그렇죠. 정부에서 밀어내는 일자리.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무서운 거는 이제 중국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 소비자 물가가 5.2% 증가했습니다. 이 5.2% 증가했다라는 게 참
어색해요. 수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 증가했다. 예. 보통 뭐 우리는 막 0.4% 증가하고 어쨌든 작년에 마이너스였고 뭐 미국도 2%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6개월째 5%대를 네.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여전히 비싸요? 135%. 1년 전에 비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춘절에 그거에 그거에 아프리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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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프리카도 겹쳤고 춘절도 겹쳤고 사람 그것도 겹쳤고 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거든요. 그 공장에서는 나가는 건 잘 안 사고 사람들이 네. 생필품은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2월 달 얘기니까 네.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또. 근데 이제 3월엔 또 조업이 또 재개되고 있다니까. 네. 생산자 물가가 좀 좋아질 기미도 보이고.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부양책. 네. 아직은 뭐 미국도 막 이렇게 부양책 쏟아내고 있는데 중국은 막 그렇게 강력한 부양책이 아직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참 시황 어렵네요. 그러니까 장이. 매일 다르기도 하고 변수도 다르고 사람들 마음도 그때그때 달라지고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제일 어렵겠죠? 다음 주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카드들은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김한진 박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FOMC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지금 시장 기대는 100% 내리는 게 25%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100bp 내리는 게 25% 정도고 네 단계를 한꺼번에 내릴 그렇죠. 것이다. 세 단계 내리는 게 75%예요. 그게 컨센서스네요. 네, 컨센서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이 100%다. 그런데 세 번 내렸을 때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이 와 해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 야. 그때도 박살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뭐 이야기를 김한진 박사님께서 하셨다는데 그렇지. 우리는 그럼 미국이 다섯 단계 내릴 때 여전히 계속 원래 기준 금리가 유지되는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 또 오늘 하루 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